지금 진돗개 같은 경우에 대해 제가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10년 후면요. 라이카도 지금 아주 많은 자원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네. 다양한 개가 그렇지, 너무 그렇지, 많아요. 그러면 10년 뒤면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라이카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브리더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꾼의 자질이 아니고 브리더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라이카에서 하는 분들도 예. 라이카가 벌써 돌은지도 벌써 90년대 돌았으니까 예. 오래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 자리를 잡았고 또 거기에 또 심취 정도가 아니고 예. 그게 어떤 그 모든 그걸 다 바쳐서 어린하는 분들도 예. 있기 때문에 라이카는 라이카대로 또 한국 발전 라이카. 한국 지형에 맞는 걸 발전할 겁니다. 예. 제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한국 진투라고 진투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예. 한국 도사, 뭐 예. K 도사 예. 이러듯이 지금은 한국 라이카라는 소리 잘 아직은 못하죠. 그러니까 예. 얼마 후면은 지금은 계속 뭐 수입했다고 해서 지금 대우를 받는 시절이죠. 예. 원산지는 거기지만은 예. 앞에 한국이 들어가 한국 라이카라. 근데 제가 자꾸 라이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토종개나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들하고 움직임을 봤을 때 떨어지는 개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다양하니까. 근데 브리드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냥꾼이 많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한국 지형에 맞는 라이카가 10년 뒤에는 정말 한국 라이카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예. 100번 지당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예. 자 브리드는 브리딩을 하고 사냥꾼은 사냥을 하고. 근데 브리딩을 하는 브리드가 사냥을 모르면 안 돼, 형이. 다 알아야지. 예. 전문. 사냥꾼보다는 몰라도 되지만. 전문적인 예. 부분이 딱 구분이 돼갖고, 예. 그러면서 공급을 하고, 딱 체계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사냥꾼이 번식도 하고, 번식하는 양반이 또 사냥도 하고, 이렇게, 그. 한계가 있죠. 또 마릿수도 많이 못 키우고, 그렇지. 시간도 바쁘고, 예. 직업도 있고. 또 최근에는 또 법적으로, 예. 얼토당토하는 법으로 막 이렇게. 마릿수 제한을 둬버리고. 여러 가지 제한을 예. 두니까, 앞으로, 근데, 힘든 것도 앞으로 힘든 것도 많겠지만 예. 구조조정이 되듯이 예.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근데 형님 이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브리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제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는 천분의 1도 안 됩니다. 브리드나 개 특성에 당했어요. 왜냐 말해주고 싶어도 너무 자, 예, 좀 우리 명품님께서도 지금 예. 나는 이번에 노골적으로 유튜버가 대세입니다. 예. 유튜버가 대세라니까. 근데 알려주고 싶은 게 천 가지 만 가지가 돼도 자꾸 줄이게 돼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 예, 예.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예. 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 하는 예, 예. 입장인데 형님 요래요래 하면 그 인터뷰 식으로 요래 예. 할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예, 예. 우리 오른 지금 오른 사냥개가 없으니까 예. 운동하다가 돼지를 만났다 예. 그 영상 어때 한 번도 잘못하면 미는 소리 듣고 예. 이것저것 뭐 구설수에 오르고 예. 실제로는 밀입이 아닌데 예. 운동 중에 뭐 물었다 그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투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라이카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요. 근데 진돗개 자체도 전에는 진돗개 키운 사람들이 사냥을 한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매니아들이 진돗개를 사서 사냥을 했지 전부 집구석에 앉아서 지진돗개 사냥 그렇지, 잘한다는데 그렇지. 사냥도 안 해요. 근데 매니아들은 그 말 듣고 진짜 사서 사냥을 해보니까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진돗개 키우는 사람도 사냥을 좀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진돗개가 알게 모르게 믹스가 되든 순열로 가든 분명히 10년 뒤에는 발전을 할 겁니다. 아, 그건 당연한 얘기. 그러고 예. 진돗개는 진돗개로서 벌써 발전을 할 겁니다. 예. 세계적으로 공인단체에 등록이 돼 있고 예. 인증을 받는 게니까 예. 표준이 있단 말입니다. 예. 한가래 사람들이 진투 이게 또 덕실을 하게 되면 예. 뭐 진돗개는 엉망이네 진돗개는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아니죠, 소리지. 예. 자 진투에 대한 정보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예. 진돗개는 더 맑아집니다. 예 맞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분리가 돼야죠. 진투 진돗개는 예. 진돗개에서 시작됐지만 예. 이미 다른 그렇죠, 진도 예. 표준도 다르고 예. 능력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못해 어떤 친구들이 진돗개하고 뭐 비교하려고 하면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 바로 자르는 이유가 진돗개가 능력이 뛰어나든 못하든 뭐 어떻든 간에 예. 우리 진투에 못한데 예. 가타부터 함부로 평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라이카가 됐든 진투가 됐든 진돗개가 됐든 제가 키우는 단성개가 됐든 실수가 없어요. 이게. 가야 되는 목표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실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수가 없고 그리고 형님 우리는 진짜 브리딩을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떤 목적이 다르더라도 승부를 위해서 브리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걔가 아무리 좋은 개가 나와도 백도가 있잖아요. 또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게 있다. 그렇지. 그래서 원단을 그렇지. 둬야 되는 거고요. 진짜 예. 한 가지 우리가 말로만 자부하는 예. 게 아니고
자, 막말로 전재산 걸고 도박을 했던 사람들은 그 참 심각합니다. 그냥 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노하우나 그런 기술은 어떤 견종을 하는 사람들보다 사실 수준이 높습니다. 내놓고 이야기하면은. 그렇지만 이제 그걸 사냥에 적용하는 데는 그렇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예. 사냥도 좀 알아야 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 모르면 안 되는 거지. 나는 그렇죠. 지금 4, 5년 동안 산을 타면서 어디 뭐 임노로 차 몰고 안 댕겨서 그래 댕기지. 차 몰고 댕기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뭐 발이 불을 터도록 혼자서 그래 댕기고 말 맞다나 뭐 선생계가 있나 뭐가 있노 어떤 분들이 걔 한 마리 보내준다 해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개그의 발전을 위해서요. 뭡니까? 진돗개가 됐든 진투가 됐든 라이카가 됐든 솔직히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브리드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런 말도 꺼내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말하니까 흉내내는 사람들 생기더라고요. 섭성번식을 하세요. 섭성번식을. 사냥개는 섭성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돗개다 아니라 순열로 간다. 뭐 진투다 하면 외형도 중요하고 섭성도 중요해서 더 어렵겠지만 섭성을 놓치면 안 되고 하이브리드나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더 섭성번식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형님. 그게 이제 사냥개를 떠나서 두견을 떠나서 다 개입니다. 근데 형님,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사냥꾼들 중에는 그 섭성번식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걸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게 어떤 용어로 특정 용어로 설명하니까 경험이 많은 분들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 자기 또 섭에 젖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전적으로 보면은 또 그런 분들을 소통 있죠. 유튜브의 역할을 아까 전에 하다가 말한 유튜버가 대세라는 게 지금 유튜브에서 뭐 방송에는 지금 내가 텔레비 새로 달고 나니까 뭐 해견 방송도 방송이 몇 개가 되더라고. 유튜브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수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올리는 사람이 없다고. 이런 정보를 주는 사람도 없죠. 멍멍이 삼촌 뿌리라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말해서 그러니까 역할이 중요한 거라. 솔직히 말해서 훈련사가 됐든 사냥꾼이 됐든 제가 몇 마디만 뱉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브리딩의 문제를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방송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게 이게 형님 무슨 말인지 형님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형님?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배우면 되고 그 발전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나름 경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20년 하다 보면 지난해나 뭐 몇 년 차이 같으면 다 똑같아지는데 그 생각은 뭐 하고 나는 오래 했고 너는 늦게 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뻔한 이야기도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걸 이해하면 되는 거죠. 대학 교수가 뭐 지보다 나이 많은 거라면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고 경험이 많아서 그거는 근데 저희가 이제 제 잠깐 인터뷰 나온 90먹은 할아버지도 뭐라고 하냐면 박사장이 브리더기 때문에 브리딩을 하면 그 개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70먹는 사람도 그래서 개를 준 건데 90먹은 사람도 그래서 개를 준 거고 근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아직 왜 그걸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모르니까 못 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이야기하고 일일이 다 가르쳐. 나도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말을 해주기도 내가 이걸 돈도 안 받고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건데 가르쳐 줘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 솔직히 있습니다. 형님, 솔직히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거 어떤 자 자기가 물어봐서 이렇게 대답해 줘도 자기 개에 대한 평은 뭐 안 좋다 개 보면 다 그 뭐 엉뚱 소리 나오고 쉽게 얘기해서 기집애도 아니고 삐끼고 하는데 그 친구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개꾼 친구들은 또 뭐라 하냐면 돈 받고 가르쳐 줘야 될 세미나 해야 될 그런 내용을 말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런 애들도 그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자 이게 뭐 어렵게 한다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유튜브 방송 시작했으니까 좀 더 자 같은 값이면 더 좋은 내용 더 발전된 모습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또 뭐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정말 뭐 애견 단체나 또 개인이나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도 해가면서 좋은 이야기 위주로 하고 이런 게 있다고 또 알려주고 다양하게 그리고 또 방송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전문가들 입을 통해서 자 치료는 수의사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수의사들도 천차만별이겠지만은. 그렇죠. 공신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주변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께 이야기도 사장꾼들이 뭐 경력이 오래되고
늦고 빨리 출발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예. 그분이 얼마만큼 경험하고, 얼마만큼 느끼고 있고, 얼마만큼 이제, 표현할 수 있느냐는, 예. 그게 방송을 통해서는, 예. 그렇게 나가야지. 그리고 사냥꾼들도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하는 사냥꾼들, 좀 유명한 사냥꾼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런 분들도 많고, 또 근데 이 오픈되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고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예, 예. 당연히. 예, 예. 그런 분들도 일일이 발품 팔아서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뭐 저하고도 연락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 입에 오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당연하지.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당연하고. 예. 방송에서 제가 말은 다 못하지만 밤새도록 앉아서, 예.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게 형님. 진돗개를 키우면서 우물한 개구리라는 거 있잖아요. 왜 일본의 시바견이 옛날부터 있던 표준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사냥하던 시바하고 지금의 시바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사냥꾼들이고 그걸 모르는 분들이 진도판에 있는 분들이라고요. 또 식곡구는 수레벨이라고 우리가 하니까 알지만. 그런데, 이제, 예, 예. 그런데 그쪽 판에도, 예, 예. 진짜 참 그런 개념이 있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예. 어주이들이 너무 막 그걸 하니까 사실 카페, 아, 그렇겠죠, 예. 관련 카페 들어가 봐도 진돗개 카페, 예. 붕산개 카페만큼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더러운, 예. 데가 없습니다. 막말이 오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사냥꾼들도 제가 그만 말한 것처럼 이래 오픈된 시대에도 사냥꾼들, 예. 두경꾼들, 그러니까, 그래까지 막말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된 시대에도 숨어있는 고수가 많다, 사냥꾼도 하는 것처럼 진돗개 판에도 고수들이, 아, 많은데, 당연하지. 지금 이제 노출이 돼 있고 입만 떠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은 거지. 모의가 있는 그런 데는, 예, 예.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예. 스키기 싫어하는 거야. 아, 그렇죠. 뭐, 예. 고에서 뜻이 높아서 가고, 예, 예. 쭉 파온 거기 있으니까, 예. 피곤한 거지. 예. 그럼 부분이. 제가 앞으로 뭐 이렇게 진돗개라든지 다른 개들도 그런 원로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분이 제대로 하는 분이 이제 명품님, 예. 우리 그 저 명품님이 정보력이고, 예, 예. 그죠, 예. 뭐 걔도 어떤... 뭐 개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또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 또 도움 받고 하면 좀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다루는 걸 많이 다루고 세상에 알려진, 예.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아니죠, 예. 맞다 아닙니까? 예. 우리 저 사냥판에 뭐, 예. 아니 뭣도 모르는 사냥꾼도 아닌 평생 내가 사냥꾼이 되겠습니까? 예. 그건 어렵거든. 맞습니다. 그냥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또 개를 데리고 다니니까, 예. 또 내가 해야 될 그게 있으니까 일정 부분 어떤 들어가는 것이지. 예. 집안 분위기를 봐도 우리 모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벌떡 뜹니다. 종교적인, 예, 이유로. 예.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쓰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냥에 대해서 모르는, 응? 내 같은 입장에서도 우리 부산 경남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 돼지 사냥인지가 사실 뭐 그렇게 말이 안 되거든. 안 되죠. 그 부산 경남에서도 요 근처에만 가도 벌써. 형님, 산청에 총사냥인 게 80년대에 총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사냥을 처음 한 양반들이, 네. 그 총사냥을 처음 한 사람인 내 다섯 개를 40년 동안 만들다가 제한테 준 겁니다. 예. 그 이제 저 하만의 남주호씨나, 네. 이런 분들이 그때는 이쪽에 자원이 많이, 돼지가 많이 없었으니까, 네. 돼지 사냥을 처음 하면서 그 전에 공사냥을 지리산에 또, 예. 저리 가면서, 예. 이제 온데 그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예. 그게 되고 그때 사실 이 정상적인 돼지 사냥 총사냥이, 예. 그 이전에도 사냥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그건 아니었다고. 밀렵이었죠, 예. 밀렵이 아니더라도, 예. 그 개를 풀어갖고. 예, 창작업을 했죠, 예. 그런 건, 예, 예. 없었고, 또 보니까,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하노? 예. 오래된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저는 그런 분들이 저희 산청에 많이 살아 계십니다, 이게. 90살도 있고, 98세도 있고, 예. 그분들은, 예. 지역적으로, 예, 예. 그쪽에서만 활동했는데. 맞죠, 그쪽에서 활동했죠. 외부에서, 예. 분들이 모르는. 모르죠, 건지, 예, 예. 모르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곳이, 예, 제가 와봤잖아요. 늑대골이라고. 형님 연배 분들보다 더 젊은 분들도 늑대가 사는 걸 보고 다녔거든요, 형이. 마지막까지 늑대가 살던 늑대꼴이거든요, 여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 파악할 수 있는 거에서, 자, 뭐 과거에 뭐, 법이 없던 시절에, 예. 그냥 뭐, 하던 그런 거 빼고. 배고파서 그때 사냥했다고 합니다. 예. 정상적으로 총을 들고, 예. 어? 아니면 개를 풀어서, 예. 정상적으로 딱 목표 지점을 애고 싸고 이렇게 사냥을 하기 시작한 거는, 예. 얼마 안 되니까 그때 최초로 한 분들이 지리산, 예. 쪽에 분들하고 하만의 남조시 팀들하고, 예, 고성에도 이쪽, 예. 있습니다. 고성에도 그쪽으로 있고, 가면, 예. 아, 김해도 있고 부산에도, 예, 가면 다 있죠, 다 부산에도 있어요. 있어. 어느 지역에도 다 있겠죠. 예.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돼지 사냥은, 예. 그렇게 이제 시작되더라는 거. 저 우리 인천에 저희 단성계가 처음 온 것도 제가 뭐 이름 그러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성에 처음 총 쓰신 분. 합천에 처음 쓰신 분, 이렇게 전라도
총상이 첨만 이런 분들한테서 다 와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습니다. 뭐 방송 중에. 괜찮습니다. 형님 잠깐 끄고 갈까요? 아니 형님 여기 할 거 계속 하죠. 그냥 이게 제가 분담 나누려고 했는데 토크로 그냥 한 시간 그냥 그대로 내 보내버리게. 그리고 또 이제 잘라서 또 뭐 짧게 한 5분 안에 또 몇 개 또 하고 싶으면 또 하고 형님 요거대로 풀로 내 보내버렸으면 좋겠네요. 그건 편하더라고. 예, 예. 사전에 이제 이렇게 낸다고 예, 예. 그런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오늘 예. 뭐 소주도 한잔 하고 예, 예. 시간이 오늘 뭐 차가 밀리는 바람에 예, 예. 거꾸로 내가 식사부터 하고 와서 그렇죠, 자리에 예. 앉았는데 예. 여기 오는데 오늘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갖고 벌초한 산 지금도 이슬비 부슬부슬 내리는데 예. 지금 비 맞고 우리 비도 맞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는데 3시간 넘게 걸렸어요. 1시간 걸리는 거리를 3시간 넘게 걸려서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사하고 제가 담배한테 피고행이 짧게 우리 또 올리고 이거는 풀방송으로도 사람들 볼 사람들은 예, 보라고 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예, 그게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